안녕하세요, 몰코입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토이스타 HNK 416C를 바로 전동화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화에 쓸 준비물입니다. 전동화에 들어가기 전에 탄창을 탈거해 주시고 상하부 분해를 위해 리시버의 앞, 뒤, 바디 핀을 모두 빼줍니다. 상하부를 분해하고 상부의 에어코킹 유닛을 빼주기 위해 장전발을 당겨 에어코킹 유닛을 탈거합니다. 이너바렐과 챔버를 빼주고 준비해놨던 프리타입 챔버로 교체합니다. 챔버를 교체하는 이유는 순정 챔버를 그대로 사용해도 사용상에는 지장이 없지만 게임했을 때 성능 향상을 위해 교체합니다. 순정 챔버 외에 다른 챔버를 장착해주기 위해서는 리시버의 아웃바렐 결합부 상단 부분을 사포나 줄칼로 갈아줘야 합니다. 챔버가 수월하게 들어가면 가공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리시버의 스크류바가 장전발의 스프링이 들어갈 나사를 장착하고 장전발을 장착해줍니다. 이너바렐과 챔버 기어박스를 상부 리시버에 장착하고 기어박스 배선 단자를 상부 리시버의 전면 구멍을 통해 핸드가드 쪽으로 빼줍니다. 핸드가드에 방열구멍 안으로 배선을 넣어주고 단자를 연결합니다. 이제 하부를 분해해줍니다. 먼저 스톡을 분해하고 하부 리시버 내부에 스톡 쪽 스크류가 통하는 곳을 가공해줍니다. 탄창 몸체도 분해해줍니다. 중앙 바디핀을 빼주고 셀렉트도 빼줍니다. 기존의 순정 셀렉터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전동화를 위해서는 전동화 M4 용도의 셀렉터를 새로 구매해야 합니다. 구입한 셀렉터로 셀렉터를 교체해줍니다. 셀렉터를 교체하면 다음과 같이 상하부를 조립합니다. 모든 바디핀을 장착해줍니다. 탄창 멈치를 장착해줍니다. 모터 그립을 장착하고 모터를 장착합니다. 그립 커버를 장착해주고 그립 엔드를 장착합니다. 테스트로 착용해봅니다.
다시 스톡을 장착해 줍니다. 배터리를 담아줄 배터리 케이스를 장착해줍니다. 자, 전동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밖에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성능 테스트 해보러 지금 워리팀의 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전동화한 이제 H&K 460 모델을 이제 잘 나가는지, 그리고 이제 전동화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러 단열발 사격을 한번 해보고 이제 한번 뛰어보시면 이제 타겟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보시는데 타겟들이 몇 명 있는데 타겟들 맞춰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연발. 자, 이제 어느 정도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사용해본 결과는 일단 전동화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일단 그래도 기어박스가 RS 기어박스 같은 이제 전자드리버 들어있는 기어박스도 같고 모터도 어느 정도 이제 토크가 높은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좀 명중률인데 이너바이 접속기도 하고 그렇게 순정 이너바이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어서 이거는 감안해서 해서 써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게임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그래도 매우 가볍기 때문에 보시면 그리고 한 손으로도 이만큼 정말 가벼운 게 정말 장점이기 때문에 이제 뭐 C큐브 게임이나 아니면 진짜 가벼운 주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전동화를 하셔서 이제 좀 괜찮은 부품들로 전동화하셔서 사용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전동화 영상이었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뛰는 영상 한번 제가 나중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콤이었습니다.